작약 모종 캐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.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작약 모종을 캐야 될것 같네요. 아, 이 풀을 올해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정도 내줬는데도 풀들이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아주 양호한 거네. 작약 모종 캐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. 치악산 자연농원 작약 모종을 공급할 예정입니다. 아, 이런 것들 아주 또 동네가 둔내 작약밭인데 아직 둔내 쪽은 작약 모종들이 아직도 그냥 싱싱하네. 좀더 있다 캐도 될것 같기도 하고. 이렇게 좀더 사라져야지 되는데 아직도 잘 자라니까. 풀들 사이에 이렇게 낙엽화가 돼야 이제 작약을 캐는데, 하여튼 이 풀들이 작약 옆에 그냥 기가 막히게 나네. 그냥 작약과를 먹으려고. 이게 무슨 풀인지 모르는데, 하여튼 오래 이걸 잡아도 잡아도 이 사이에 작약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다 빠져 먹었으니 이게 되겠냐고. 이거 그래도 사이에 이게 이렇게 자 그래도 다잘 사라졌네. 올해